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영상은 금강의 캠핑 차박 성지, 적벽강 주변의 무료 캠핑 차박 천국 7곳을 상세하게 정리한 이야기인데요. 금강 놀이마당부터 적벽강 상류까지 캠핑 차박 노지의 다양한 캠핑 스타일과 함께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영상 속으로 슝! 봄, 여름, 가을, 겨울, 맑은 물과 깨끗한 노지로 우리를 반겨주는 금강은 우리가 함께 아끼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노지 캠핑 천국입니다. 1. 금강 놀이마당.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10-5. 고속도로 IC를 빠져나와 적벽강로를 달리다 우리 상회에서 좌회전하면 금강 무지개다리 우측 강변으로 금강 놀이마당 둔치로 내려가는 램프가 나옵니다. 둔치에 진입하면 조금 러프한 오프로드 길이 상류와 하류 쪽으로 갈리는데요. 하류 쪽은 다리 아래까지, 상류 쪽은 수문 앞 수로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램프 진입로가 비교적 넓어서 캠핑카, 캐러반, 트레일러까지 모두 가능하고 제방 쪽에 수세식 화장실과 분리수거함까지 있는 천혜의 노지인데요. 강변 둔치 갈대밭에 프라이빗한 사이트를 만들어 캠핑을 즐길 수 있고 강변 가까이 차박이 가능해서 조사님들 캠낙 천국이랍니다. 2. 금강 압수 둔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58. 최근에 탐방해본 조용한 노지인데요. 진입로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야 해서 캐러반이나 확장형 캠핑카는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변 습지에는 가을 갈대와 야생화가 운치를 더해주고 조용하고 편안한 시골 마을처럼 아담한 이곳 노지는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습지 사이로 산책길이 잘 되어 있어서 조용히 쉬면서 힐링하는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없으니 잘 준비해 오셔야 하고 노지 옆에 수세식 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수통리 492 노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492. 적벽강 가는 길 수통대교 건너기 전에 금강이 급하게 휘어도는 곳에 자갈 모래밭 노지인데요. 전형적인 강변 오프로드 노지여서 잘못 진입하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 주변에 펜션과 음식점이 있고 화장실은 도로변에 친환경 화장실이 있답니다. 장점은 비교적 주말에도 여유 있는 노지여서 스타일에 따른 캠핑 차박 피칭을 자유스럽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4. 수통리 597 노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597. 수통교를 건너 오른쪽 둔치 쪽에 드넓은 초원 노지가 나타납니다. 이곳부터가 사실상 금강 적벽강 캠핑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륜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어렵답니다. 대부분 차박 차량들은 복인의 펜션에서 둔치로 내려가 주차장 노지에서 차박 캠핑을 하시는데요. 도로변 다리 쪽에 친환경 화장실과 펜션 쪽에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 넘치거나 고장이 가끔 난답니다. 5. 수통리 적벽강.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 3길 143. 말 그대로 금강의 전설적인 노지 캠핑 천국입니다. 요즘에는 초지가 많이 손상되었지만 여름이면 이국적인 초원 캠핑을 연출할 수 있어서 캠핑 명소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는 최근 탐방한 캠핑 스타일을 담아보았습니다.
여기 V자로 꺾이는 상류 쪽 노지는 오프로드 마니아들 천국입니다. 편의 시설은 도로변에 간단한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 있고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답니다. 6. 금강 적벽강. 충남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774. 내비에 금강 적벽강이라고 입력하면 적벽교를 건너 좌회전해서 금강 적벽강 주차장이 나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에티켓이 요구되는 노지인데요. 대부분 주차장에 주차 후 강변 백사장에 피칭을 하고 캠핑을 즐기신답니다. 강변뷰는 강 건너 적벽이 천하절경이어서 금강 노지 중 단연 최고인데요. 편의시설이 취약하고 도로변 친환경 화장실이 있습니다. 7. 적벽강 방울이 쪽.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산 101-6. 금강 적벽강로는 지형적인 이유로 금강 상류 무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곳에서 도로가 끝이 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울이와 내도리를 지나서 전라북도 무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공사 중인 듯 합니다. 부부가 탐방했을 때 마지막 주차장에서 조용히 차박 중이셨는데 화장실은 적벽강 쪽 친환경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빨리 강변도로가 완성되어 무주 설천과 용담까지 차박 여행이 가능하길 소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금강 적벽강 노지 7곳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